새해가 되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0년 동안 모은 마일리지가 소멸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장됐던 마일리지 기한이 2024년 1월 1일에 끝나서 마일리지를 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좌석이 빠르게 소진됐고 마일리지몰도 매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일리지가 허무하게 소멸되니 마일리지를 모으는 게 손해인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해부터 다시 마일리지를 모아야 할지 아니면 그때그때 저렴한 항공권을 사는 게 나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계획했던 대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마일리지를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건 장거리 보너스 항공권을 사거나 좌석을 비즈니스나 1등석으로 승급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샵에서 쇼핑을 하면 손해가 큽니다. 이 마일리지 샵에서 담요가 2,000마일이었는데 보통 담요 하나에 2만원 정도 하는 걸 감안하면 마일당 10원에 사용하는 셈입니다. 반면에 뉴욕에 가는 왕복 비행기표는 2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회사에 따라서 7만마일 정도 공제가 되는데 계산해보면 1마일당 가치가 30원가량 되는 셈입니다. 훨씬 이득입니다. 게다가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구입하면 공제 마일리지는 많게는 1마일당 가격이 100원 가까이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모아서 한 번에 1등석을 타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네, 우리나라 마일리지 제도는 처음에는 유효기간이 무제한이었습니다. 그러다 유효기간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한항공이 지난해 초 마일리지 정책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일리지 제도가 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외국의 유효기간이 더 짧은 경우도 많고요. 공제 마일리지도 우리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는 타인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 마일리지를 좀 더 쓰면 원하는 시간 항공권을 구할 수 있는 등 외국의 경우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걸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을 할 경우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과연 1대1로 대한항공으로 바꿔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보다 낮은 마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용자들 사이에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제대로 쓰지 못하면 마일리지를 모으는 게 손해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마일리지를 모으는 것보다 그때그때 저렴한 항공권을 사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네, 이건 비행기 티켓 가격별로 마일리지 적립률이 100%냐 50%냐 0%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돈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작게 적립되더라도 가장 싼 항공권을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돈으로 탄다면은 역시 마일리지 적립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를 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소비자들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실상 현금성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자유롭게 쓸 수는 없습니다. 또 원래는 1,000원에 2마일씩 적립해주는 괜찮은 카드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계약당해서 지금은 구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다소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감안해서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마일당 50원 이상의 비즈니스 장거리 여행을 잘하시는 분들께는 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렇지 않고 1마일당 7원이나 10원 정도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사실 그 큰 이득을 누리기 어려운 것이죠. 그때 비행기표가 더 싼 저렴한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네,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마일리지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일리지를 쓰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좌석을 늘려줄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가 계속됨에 따라서 이용객의 마일리지는 점점 더 쌓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날짜의 좌석을 두고 이용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가격이 올라서 수요를 낮출 텐데 마일리지는 일정 날짜에 공제율을 따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성수기 공제를 빼고는요. 그러면 결국 누가 먼저 사느냐, 마치 한정판 스니커즈를 사려는 사람들처럼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좌석이 풀리는 날을 기다리는 가수요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마일리지는 사실 항공사의 부채 같은 존재입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국내외 항공사들은 한사코 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한 보너스, 경품, 덤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마일리지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면 부채가 생길 뿐 아니라 이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거나 변경하라고 할 때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채권자, 즉 마일리지를 가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의 바람과 달리 현실에선 마일리지가 부채로 통합니다. 기업의 경영 실적을 정리한 재무제표에서 항공 마일리지는 부채로 간주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부채가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따져봐도 소비자들이 항공사 마일리지를 좀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연대기에서는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